아, 예, 저는 부산에서 온 예, 48세 남성입니다. 네. 아, 아주 좋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저는 성악을 전공을 하고 네. 전공을 해서 네.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낮에 너무 피곤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제 일을 이게 제 성악 같은 경우는 이게 몸이 아끼다 보니까 되게 잠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많이 좌우하죠. 많이 좌우되는데 네. 몸이 많이 피곤하다고 하고 또 이제 수면 무호흡이 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목마름 증세가 있거든요. 입마름을 넘어서 목이 말라버리는 예, 목이 마르는 증세가 치명적이네. 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나 뭐 그 전에 제가 목을 풀거나 뭐 이럴 때 상당히 애로 상황이 많았어요. 기관 확장기라고 하는 걸 써봤을 때 어땠는지 이제 그걸 쓰고 잤을 때 그럼 효과가 나아졌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 그 증세가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기관 확장기 도움을 거의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입을 열고 자기 때문에 기관을 아무리 확장을 해봤자 목마른 그렇죠. 증세를 해결할 수가 아무도 그래서 네, 해결이 안 됐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다가 숨이 안 쉬지는 현상도 네. 비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 확장기 다른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일단 어딜 가든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편리함. 네. 평생 어디 가도 내 코골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네, 수 있다라는 네. 그 편리함, 그 자유스러움. 네. 정말 가격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일단 숨이 자연스러워요. 네. 네. 바이오 같은 자기가 숨을 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자가호흡. 네, 자가호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네. 또 목이 마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양압기도 양압기 안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거기 수분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 가습기가 있죠. 가습기 같은 효과를 내는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가습기 매달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습기 청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치명적이고 폐 바로도 기관지에 제일 문제죠. 그거 바쁜데 누가 그걸 매일 청소 그걸 합니까? 그걸 폐가 가지도 못하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수면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네. 이게 자가 호흡이 아닌 인위적인 호흡에 의해서 들어가는 들숨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목마른 증세가 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증세가 그 이제 바이오가드를 쓰는 순간부터는 없어졌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네. 일단 혀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저한테 네.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평소 때 저는 저희는 후두를 내리는 역할을 네. 후두를 내리는 거, 혀뿌리가 내려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져서 느낌이 생소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저한테는 일단 굉장히 편하고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 턱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혀 가드의 혀 부분이 네. 여기 이 부분이 네. 목 뒤쪽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목구멍 안쪽을 대이지를 않기 그러니까 다이지를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이런 구토나 이런 증세가 전혀 안 보여요. 왜냐면 네. 여기 이격이 생겨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고 네. 침 넘기기도 뭐 이걸 전체를 뭐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 전체를 다 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만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구역질이 더 나거나 막 엄청나게 누른다는 느낌이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네, 우리 성악 코치님도 역시 네.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밤에 녹음해 보시고 네. 컨디션 한번 보시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